승정원 일기는 그말 그대로 조선시대의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매일의 업무 내용을 기록한 이제 승정원의 업무 일지이자 국정기 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왕한테 올라가는 상소나 장계, 기타 여러 가지 보고 문서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조선시대 국정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승정원 일기에 수록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승정원 일기는 그 논의의 전 과정을 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상소문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형식적인 내용만 제외하면은 그 전문을 거의 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훨씬 높은 그러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인조 1년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책 수로 3243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 수를 대강 환산해 봤을 때 2억 4500만 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기록이고, 아마 단일 기록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조선시대의 국정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러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과 한국학연구원은 조선시대의 22대 국왕인 정조대왕이 설립하신 왕립학술기관인 규장가에서 소장하던 그 도서들, 그리고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 기관 또 사고에서 소장하던 도서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존 관리하고 또 조사 정리 연구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국학연구기관입니다. 약한 17만 5천 점 정도의 고도서, 그리고 약 5만여 장의 고문서, 책판, 기타 여러 자료들 포함해서 약한 27만 점 정도의 자료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소중하게 또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그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하는 것이 이제 규장각의 중요한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규장각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류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약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하는 것이 또이 규장각의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구축은 말 그대로 원본 자료들을 촬영을 해서 그 이미지 파일로 구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이용자들이 그 원본을 보시고 또 연구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제 원본 이미지 DB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책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고해상도 촬영을 하더라도 뭐 글자가 좀 가려진다거나 잘안 보인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정 작업도 진행을 하고, 최대한 책의 원형의 형태에 가깝도록, 그리고 페이지 태깅이라든가 이런 것들, 후반 작업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해서 하나의 그 최대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승정원 일기의 이 정보와 승정원 일기의 내용을 이제 출간하는 규장각과 또 국사편찬위원회의 어떤 그 협력,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승정원 일기를 이제 영인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협조 관계를 맺게 됐었고, 한 화면에서 두 기관의 어떤 DB 구축한 자료들을 이제 동시에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게, 연구자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또 이제 협력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자들이 또 일반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하는 그러한 관계를, 그러한 그 DB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역사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편찬, 간행,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집이고 하나는 정보화입니다.
자료집의 경우에는 국내, 국외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자료집으로 선정해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정보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집된 자료들을 전자사령관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고대에서부터 한국 현대사까지의 해당 시기의 기초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 등록, 승정일기 등의 자료들을 TV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넷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역사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비스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사회의 목적은 자료의 접근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학문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고, 그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날그날의 일기를 손으로, 즉 붓으로 쓴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용 자체가 정서로 되어 있지 않고 매우 난삽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걸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이어야만 해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초로 쓰여 있는 한문을 정서하는 것이 탈초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걸쳐져 있는 한학자, 전문가들을 70명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한학자분들은 한문에는 소양이 있었지만 또 역사에 대해서는 소양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한학자분들은 한문을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갔고, 또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한학자분들이 부족한 역사적 사실들을 상호 보완관계, 한학자와의 특징과 역사 연구자의 특징을 살려서 서로 상호 보완관계를 이뤄내서 완간된 게 탈초본 승정원 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선행 작업을 토대로 해서 보급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 기술이 발달했고 인터넷이 보급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국사편찬위원회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계 내외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텍스트에 대한 입력, 교정, 교열, 교감, 그리고 초서 원본과의 대조 교감, 이를 통해서 순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특징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교감자를 부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장 부호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감자는 다음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되어 있는 글자를 바로잡는 오자 부호를 사용했고, 빠져있는 글자를 넣는 탈자의 개념이 있고, 이 글자는 빠져야만 문장이 되는 연문, 마멸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판독이 불가능한 판독 불능 글자를 나타내는 문장 부호, 이렇게 교감자 부호 네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현대적 감각의 문장 부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은 잘 알고 있다시피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이 한문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현대 부호를 넣어야 되겠다. 쉼표, 마침표, 물음표, 중간점, 이러한 문장 부호를 부가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좀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원본 텍스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귀상각 링크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고, 한글 번역본을 보고 싶으면 구격을 누르면 바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하고 일자, 기사별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65년 이병도, 최연배 등 국학계의 원로들이 발기한 민족문화 추진회에서 시작되었고요. 고전문헌을 수집, 정리, 번역하는 일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목적입니다. 네. 번역의 목적은 일단 학계와 일반의 접근성 제고라고 할까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지식의 독점을 깨는 일이기도 하고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이 번역을 통해 서양의 근대를 이룩할 수 있었듯이 한문의 번역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3년 조선왕조실록이 완역되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중서, 만화, 사극,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한류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기록물을 디지털하는 주된 목적은 기록물의 활용성에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을 통해서 기록물의 보존적 효과도 함께 달성할 수 있고요.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검색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그 번역서 뒤쪽에 색인이 붙어 있었어요. 주로 그 색인어를 추출해서 그 색인어가 위치하고 있는 쪽수의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했었는데요.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DB 색인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기록물의 이용이 빨라졌고 또 쉬워지면서 기록물의 활용이 다변화되고 그만큼 연구도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고전 번역원은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작업에 착수해서 올해 2,860여 책의 번역 사업의 성과물을 DB로 구축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승정월기 번역서가 한 560책 규모가 됩니다. 그동안은 그 디지털 작업이 주로 기록물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DB 구축을 하다 보니까 상당량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자연스럽게 검색 결과가 과다하게 출현하게 되고 불필요한 잉여 검색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구축되어 있는 그 DB를 재가공을 해서 콘텐츠화하고 다양한 전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번역서의 주석 정보를 별도로 모아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인물 정보를 추출을 해서 혈연관계, 혼인관계, 또 사슴관계, 교유관계의 정보들을 부여해서 인물과 인물의 관계의 정보를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한 인물의 일대기를 정리한 연보를 가공해서 생애 주기별로 활동했던 빈도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정원일기 번역 사업이 1년에 한 56책 정도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한 100여 명의 번역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이런 그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앞으로 승정원일기를 다 번역하기 위해서는 3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I 기술과 같은 4차 산업의 기반이 확장되고 있고 기술력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번역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꿔볼 수 없을까? 소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번역 기술을 한문 고전 번역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 번역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코퍼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3년 동안 그 120만 건의 코퍼스를 구축을 하였고요. 최신의 학습 모델 알고리즘을 적용해가면서 약 60~70회의 그 모델링 과정을 거쳐 최종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손쉽게 승정원일기 자동 번역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이로써 자동 번역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거질의 중요한 그 기록물이 각 기관의 고유한 업무 영역과 그에 특화된 전문성이 기관 간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록물로 재창조되어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협업의 모델은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되어야 하며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옛것에 대한 문화를 연구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알려고 하면 그 옛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즉 현재적 입장에서 자기가 자의적 판단으로 A가 아닌데 A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성으로 해놓는 것은 매우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그 표시를 해두고 가는 것이 후대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그 사업은 끝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속 소통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전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고 그 향유 속에서 좀 더 발전된 역사를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